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2019 서울 메이커페어 전시를 구경해 볼까요? 올해도 다양한 카트가 나와 레이싱을 펼쳤는데요. 행사장을 누비는 미니 타다도 있지만 아직은 완성이 덜 된 커다란 협동 자전거 차도 보입니다. 상자를 뒤집어 쓴 공룡들이 행사장 주변을 산책 다니기도 합니다. 부스의 작품들도 살펴볼까요? 올해 참가자도 많이 늘었고 관람객도 많이 늘었습니다. 제 자리를 찾아온 배트맨 차는 슝슝 탁구공을 날리는데요. 엄마가 열심히 탁구공을 주우러 다니고요. 움직여주세요. 만드로의 이상우님도 가제트처럼 입고 제 부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. 3D 펜을 사용한 다양한 작품도 볼 수 있었는데요. 3D 펜으로 만든 오토마타나 영화에 나올 법한 캐릭터를 만들어 오기도 했고요. 그 밖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소품들을 만들어 온 팀도 있었습니다. 반가운 심플팀 작품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. 김두환과 전투 한판이라는 작품인데 안 죽으려면 빠르게 주먹을 움직여야 합니다. 결국 제가 죽었습니다. 프로젝터 포인터를 해킹해서 만든 이 게임도 직접 해봤는데요. 제가 생각보다 반응이 느리더라고요. 점수가 낮았어요. 최재필 작가님의 스마일 작품인데요. 저도 몇 번을 찍었지만 기껏해야 2, 30만원이 나왔는데 제 친구는 첫 방에 100만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.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남은 보빈을 이용한 공기청정기나 3D 프린터와 고무줄을 이용해 움직이는 눌러떼 작품도 보입니다. 3D 프린터로 유물을 만드는 백투더패스트의 강민수 메이커가 만든 다양한 작품 중에서 이 기리고차는 바퀴가 움직이면 특정 단위가 될 때마다 북을 쳐줘서 거리를 알려준다고 합니다. 올해는 가족 메이커들의 참가가 많아 가족 메이커 부스가 따로 있었는데요. 다양한 오락기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.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 이 미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물론 공들인 작품도 멋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란판과 빛 센서를 활용한 단순한 장난감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로봇으로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아들의 작품과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인 건가요? 엄마의 3D 프린터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이제 단쌤 영상 보고 다 갔는데. 아 진짜요? 아 훌륭합니다. 네 훌륭합니다. 열심히 영상 만들게요. 대구에서 올라온 학교팀이었는데요. 저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 메이커들도 저에게 만든 작품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는데요. 이게 서버의 두 양면에 연결이 돼서 붓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식상한 건 싫어서 방향키를 다 반대로 해요. 식상한 게 싫어 방향키를 반대로 한 재미난 작품도 있습니다. 센서로 가까이 다가갔더니 열렬하게 저를 환영해준 두 강아지 로봇인데요. 코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발도 올려준답니다. 특이하게 움직였던 멋있는 로봇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잡초 제거기까지 올해도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는데요. 이틀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. 내년에도 즐거운 작품들이 더 많이 찾아오겠죠? 내년에 또 만나요. 안녕!